범죄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8년 동안의 투자 경험이 있으며 부동산을 바라보는 입지분석의 경험도 공인중개사 수천 명과 통화를 가진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성공한 저자에 대한 북튜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북튜브 내용 중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투자 경험도 말씀드립니다. 경제적 자유 나오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자유에 한층 더 다가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은 박이쌤 작가의 40,000 인생 경험을 나만의 자산으로 만드는 법 일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로에서 다시 벌 수 있는 돈 내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저자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찾아온다고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무탈하게 살아왔건 언젠가는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지요.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합니다. 저자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후에 삶을 결정한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세상에 대한 저주의 대상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기회자, 내공을 탄탄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내공을 다지는 시기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그 고난조차 웃으면 마주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저자는 물론이라고 합니다. 이미 세상에 없는 스펜서 존슨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하지요. 괴장함으로 세상을 떠난 그는 두려움 중 자신의 존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너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너를 사랑하게 됐다. 면서 덕분에 더 풍요롭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며 정신적으로도 더욱 심오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하지요. 자신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종양을 감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그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자는 자기 목숨을 들어준 종양에게 감사하다는 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인가 싶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저자가 평탄치만은 않았던 삶에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다면 대가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자는 결국은 스펜서 존슨에게서 특유의 해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배우고자 그의 흔적을 따라 한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경험은 이후의 삶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넘은 나의 쪽방촌에서 지내며 버는 족족 빚을 갚았음에도 여전히 거머니 넘는 빚이 남았던 2007년 어느 날 일용직 자리를 찾으러 새벽 일찍 인력시장에 갔지요. 한데 하필 비가 오는 바람에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자는 세상을 원망했지요. 한 푼도 아쉬운 상황인데 비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다니 하늘이 나를 버렸다며 저주를 퍼부었지요. 그런데 쪽방촌으로 돌아가던 길 저자는 전철역 앞에서 우산을 파는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고를 겪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리도 팔도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분은 저자와 눈이 마주치자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라도 되는 양열 중에서 목청 높여 우산을 팔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저자는 쾌락을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지요. 저런 불편한 몸으로도 묵묵히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작 하루 일을 못하게 됐다고 세상을 저주했다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저자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부족해 사기를 담았으니 빚도 한 노릇이 내 탓이건만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저자 자신이 한심해 보였지요. 그때 저자는 스펜서 존슨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갉아먹고 있는 종양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깟 빚구업 원증이 될 수 있나 싶었지요. 쪽방으로 돌아간 저자는 곧장 노트를 펼쳐 편지를 쓰기 시작했지요. 나의 빚구업에게 내 덕분에 나는 더 열심히 살게 됐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생겼어. 이 역경을 이겨내는 날 나는 훨씬 큰 능력으로 더욱 성장해 있을 거야. 그러니 너에게 감사한다. 저자는 물론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해서 즉각 삶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마음가짐만큼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가 저자에게는 돈 내공을 다지는 기초가 되었지요. 만약 지금 힘들다면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다면 미래를 꿈꾸기에는 암담한 상황이라 여긴다면 저자는 하나만 명심하라고 합니다. 지금 힘든 것은 당장의 현실일 뿐이지 내일의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세 가지만 주의한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희망적일 것이라고 하지요.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로 인해 힘들었던 것은 방금 전까지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오늘, 새로운 내일로 만들어가세요. 둘째,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세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만류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 말리려 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과 판단에 스스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것을 정해선을 긋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무엇도 가꿀 수 없습니다.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해도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하지요. 그 한계는 어제까지의 한계였을 뿐 오늘부터 새로워질 나의 한계는 아니다. 이런 교훈에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을 마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어제까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오늘과 내일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경제적 자유 관련 유튜브를 보고 관련 책을 읽고 경매 및 재테크 강의를 들으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된다면 조금씩 인생이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 좋은 책들도 보면서 강의도 듣고 임장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신다면 이런 경험이 훗날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공부해야 할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잦은 실패도 겪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성공하지 않는 만 번의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실패가 나에게 경험을 줄 것이고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다기쌤 작가님의 마흔의 돈 공부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